캔디 크러쉬 소다 197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로 줄무늬 같은 걸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. 왜냐하면 한 번에 한 라인을 다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세로 줄무늬 같은 건 아주 좋죠. 그리고 일반 매칭을 활용해서 최대한 공간을 빠르게 열어주는 게 중요해요. 공간을 열어주게 되면 그만큼 초콜릿을 공략하기도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열렸으면 이제는 깨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. 아무리 뭐 두 번씩 퍼져도 이미 거의 공략돼 버린 초콜릿은 별로 그렇게 무섭지가 않기 때문에 초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번 스테이지는 수고하셨습니다.